이사라 이재명 엄청준 후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천에 오시니까 든든하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난해 목숨을 건 단식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목에 칼집 테러를 받으셔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이재명 당대표 정말 건강하시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주시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꼭 선거의 계절입니다.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 선거 때만이라도 재판을 출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출석하라고 하고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니 그것이 민주주의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는데 이 대통령만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년을 지켜봤는데 정말 능력도 없고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인데 그래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정부 비판을 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서 내쫓는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10일 국민의 후임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제2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도 좋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보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과 국민의 힘과의 한판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